우리 임직식 또 특별히 임직받는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다르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냥 반갑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실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마음을 실어서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새 역사는 기름 부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한 목동이 어떻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자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주와 능력과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임직받는 분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터치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재주가 있다고 해서, 언변이 뛰어나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아니죠. 기름 부음이 있어야죠. 목소리가 좋다고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찬양을 잘하겠습니까? 아니죠.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새 역사와 부흥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를 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터치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임직받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잊혀진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 말재라고 부릅니다. 그의 아버지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잊혀진 존재, 이 무명의 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말재라고 하는 것은 하가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톤이라는 것은 칠칠치 못한 놈이라는, 변변치 못한 놈, 덜 떨어진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제목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를 말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칠칠치 못해도, 그리고 온갖 속을 다 썩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속단하지 마십시오.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나한테서 너 같은 놈이 나왔는지, 그때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터치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뒤바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터치가 그에게 함께하도록 기도해야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을 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로운 창조와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택하셨어요.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셨는가?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빛이 붉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햇빛에 그을러 탄 얼굴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탄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겠습니까? 충성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눈이 빼어나다 그랬습니다. 눈이 빼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눈이 튀어나왔다는 겁니까? 안구 돌출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열망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붙여진 그 이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붙여진 닉네임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양들을 돌보는 그 다윗에게서 바로 목자의 심정을 본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그에게 박수쳐주지 않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그는 이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을 훔쳐가고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때 그는 쫓아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던졌다는 거예요. 생명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양이라 할지라도 별 볼일 없는 양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 다윗을 보면서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한 나라의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목자의 심정이라. 오늘 특별히 우리 임직받는 분들, 우리가 함께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분들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라고 합니다. 목사보다, 장로보다, 권사보다, 집사보다 여러분 그러한 칭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삶이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며 양떼와 함께 살며 양떼를 살피며 보호하였던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보호하며 섬기는 그러한 목자.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들을 감싸주고 꿈을 심어주고 보살펴주는 목자의 정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나를 구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의 간절한 소망도 바른 목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바른 목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사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바른 목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목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이 임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목회, 그것은 바로 목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정신, 그것은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 임직 받는 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터치로 돌아보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살펴주며 섬기며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하여 가슴앓이 하는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부흥케 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